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그 시술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. 제가 너무 엄살쟁이여서 그 통증이 없으면서 효과가 제일 좋은, 제가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추천을 드려요. 첫 번째, 리프팅. 그래서 리프팅에서 제가 추천할 만한 거는, 특히나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할 만한 거는 인모드 리프팅을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. 그래서 인모드 리프팅은 늘어진 턱살, 그리고 약간 그 처진 그 살을 정리해 주는데 되게 탁월하고요.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 주는데 되게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쪽 아래 턱살이 많이 처지신 분들, 그리고 이쪽 그 눈 밑에 너무 많이 처진 분들이 있으신데, 이런 것들을 인모드 리프팅을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세 번 정도 하게 되면 얼굴이 많이 정리가 되고 사진빨도 굉장히 잘 받으세요. 두 번째, 얼굴에 모공이 많이 신경을 쓰이시는 분들이 있죠. 그래서 여태까지에는 뭐 모공 잡으려면 뭐 프락셀 레이저를 해야 된다, 뭐 여러 가지 뭐 인트라셀이니 뭐 아그네스니 뭐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그 제시가 됐는데, 요새는 짜잘짜잘한 그 모공에는 그 피코 레이저를 통해서 피코 프락셀을 이용한 그 시술법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여태까지 나와 있던 그 시술보다 여러 가지 효과도 좋고, 그 시술 이후에 발생하는 불금증이라든지 딱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그 다운타임이라 그러는데, 그 다운타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공 시술을 할 때는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코 프락셀을 한 달에 한 번씩 다섯 번 정도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려요. 그리고 세 번째.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에 잔주름, 그리고 얼굴이 너무 푹 꺼져 있다든지, 아니면 그 얼굴에 생기가 많이 없다, 이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리주란 주사를 추천을 드리거든요. 리주란 주사가, 물론 이건 좀 통증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마취크림도 충분하게 오래 바르고 시술을 하게 되는데, 이러한 것들도 리주란 주사를 많이 하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그 어려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. 그래서 한 30-40대에 눈가 잔주름이 있고, 그리고 눈가 잔주름이 있고 얼굴도 살짝 좀 처진 느낌이라면 리주란을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. 리주란을 주사를 맞게 되면 부가적으로 모공도 조금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, 어느 정도는 전반적으로 그 시술을 할 때는 리주란 시술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려요. 네 번째 시술은 저는 PRP 시술을 많이 해요. PRP 시술을 하게 되면 모발이 진짜로 많이 자라나거든요. 그래서 미국 피부과학회지에 유일하게 그 탈모 치료 중에 효과가 있는 시술이다 라고 검증도 됐고요. 그래서 근데 아직은 이러한 큰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축적은 안 돼 있지만, 몇 년 전부터 계속적인 그 임상적인 데이터가 쌓여오면서 그 탈모 치료에, 특히 남성형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걸로 계속 여러 가지 주장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탈모 치료를 할 때 이러한 PRP 치료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. 이거는 모발 이식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, 그리고 PRP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원래 있던 자리에 같은 성격의 모발이 자라나는 것을 촉진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발의 성장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. 그래서 한 그 정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항상 이 추천을 드리지만, 항상 이거는 뭐가 가장 좋다, 뭐가 가장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, 항상 요거는 진료실에 오셔서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, 그 사람에게 가장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는 최대로 올려줄 수 있는 시술들이 다 각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, 요거는 꼭 진료를 보고 시술을 상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. 이야기를 드리면, 국산 리프팅으로 우선 예를 들어 볼게요. 국산 장비가 있고 외산 장비가 있어요. 외산의 경우는 대표적인 게 울세라가 있고, 대표적인 게 슈링크거든요. 그래서 보면 슈링크 보통 한 세 번 정도 받는 게 울세라 한 번 정도 받는 효과랑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울세라 한 번 받는 가격이 슈링크 세 번 받는 가격이랑 비슷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효과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의 경우 울세라 한 번의 그 효과를 보려면 보통 슈링크 한 세 번 정도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, 그 나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큰 효과를 바라시면은 외산 장비, 그리고
나는 조금 조금 여러 번 아, 돈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냥 돈 생기면 해야지 그냥 이런 분들은 국산 장비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효과 면에서는 외산이 더 좋지만 약하게 여러 번 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산 장비를 추천하고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